양주시 남면 군부대 인근에 있는 PC방입니다. 평일 저녁이면 외출을 나온 군인들로 금세 만석입니다. 30분 정도 걸려요. 빠르면 20분에서 25분. 예전엔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평일에? 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치킨집의 경우 비수기인 2월 매출이 1월 매출보다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20% 정도 올라왔고 그 전보다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찾는 PC방과 치킨집, 중국집 등을 제외하고는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외출제 시행 후 일주일은 매출이 반짝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니 효과가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대 이하예요. 그닥 처음에 일주일 진짜 그 정도만 그랬지. 그리고 통닭집이나 PC방 이런 데는 애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때보다는 약간 주춤하다는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줄도. 평일 외출제는 주둔지별로 외출 가능 비율이 35%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사 한 명당 월 2, 3회 외출할 수 있고 남면에만 하루 200명가량이 외출을 나옵니다. 상인들은 이른바 군심을 잡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격 할인이나 복귀 차량 지원 등의 혜택뿐 아니라 바가지 요금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이제 업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 산하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면서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추정하는 지역 내 군 병력은 15,000에서 18,000여 명. 시는 외출제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해 군장병 할인업소 홍보 방안을 마련했고 지역 상품권 등 관련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군부대 평일 외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평일 외출제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